웃으면서 다 까발리잖아요. 전형적인 꼰대 근성을 여성 탄력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럭의 금별 금봉쌤이에요. 요즘 매일같이 보기도 듣기도 싫은 선운숙 유형제 기사로 매일 뉴스가 도배되고 있죠. 대중들은 이제 너무 피로도가 크다. 지겹다. 왜 내가 저런 더러운 뉴스거리를 알아야 되냐 호소가 많아요. 사실 유형제는 대중에게 그다지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선웅숙과 동치미가 한몫했잖아요. 참 근데 알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뭔 일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이들 소식 때문에 그래도 결론은 보고 싶은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장을 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어제 방송한 유형제의 정신병원 쇼에 이어서 오늘은 유형제의 여성 편력 집착. 대체 왜 이럴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요즘 그의 과거 사진들 영상들까지 속속 나오는 걸 보면 아, 유형제랑 사람 이렇게까지 여자에게 환장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요. 유형제의 여성 편력 숨겨진 레벨을 보여주세요. 대한 카드를 뽑을 건데요. 여성 편력은 정신병이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죠. 과연 그의 여성 편력 수준이 기겁할 만한 수준인지 어떤지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가세요.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꼭 부자 되실 거예요. 사실 남성성은 본능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 있으면 조금은 조금 참을 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만의 논리와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쬐끔 오버해서 얘기하면 책 한 권을 읽고 세상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언변이 뛰어난 유형제는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논할 수 있는 말발이 있어요. 이게 유형제의 장점이에요. 유형제는 결혼을 아주 늦게 써야 되는 사람인데 일찍 결혼했기에 이혼도 하고 여성 편력도 심한 거죠. 젊었을 때 실컷 놀아본 사람이 나이 들어선 철들어 가정에 충실하듯이 유형제는 결혼을 늦게 했어야 됐네요. 유형제는 가정을 늦게 잃었다면 성실한 아버지였을 텐데요. 참 아쉽네요. 유형제는 체면과 지위, 가부장적이고 전형적인 꼰대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카드가 말해주듯이 지배욕, 성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에이스 완즈 카드는 이전 강경준 바람이 났을까요의 영상에서 바람이 났다고 확실히 보여준 카드였는데요. 유형제 역시 강한 성욕이 있어요. 하지만 남녀관계에 있어 끝맺음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이전 영상에서 선운숙의 급한 성격과 유형제의 말발로 맞아떨어져 결혼에 꼬리 냈지만 유형제는 현재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마지막 여자도 잃었네요. 이 카드에 돈도 있고 나이도 있는 여자라고 그대로 있네요. 이게 선운숙인 거 아시죠? 앞으로도 유형제는 여성 편력에 대한 욕망이 사그러들진 않겠으나 선운숙과의 구설, 소송도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여전히 선운숙은 동치미에 나와서 계속 떠들어대니까요.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웃으면서 다 까발리잖아요. 유형제씨, 여성 편력 뭐 나 혼자만 레벨업 하시는 건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